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방포 전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방포 전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현준. 2014년 군번으로 공군 방공포대 헌병반에서 복무했다. 우리 방공포대는 총원 100명 남짓대는 대대급 부대이고 산꼭대기에 위치해서 검열도 잘 안 오는 개꿀 부대였다. 당시 2014년도 인병장 사건과 의무병 살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병들 사이에서는 조그마한 가혹행위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그렇다 보니 일부 FM 간부 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무사한일 가라 마인드로 일처리하는 간부들이 많았다. 간부들이 FM이 아니니 병사들 또한 풀어지기 마련. 당직이 FM이 아니면 숨겨놓았던 술을 밤에 몰래 마신다든지 병장부터 핸드폰 몰래 써도 병사들끼리 쉬쉬했다. 간부 병사들 모두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런 분위기가 낳은 끔찍한 혼종 태급 신병 김기훈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김기훈은 25살로 입대가 좀 늦었다. 우리 부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신병은 어느 정도 나이 대우를 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김기훈은 모두가 무시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 김기훈은 방공포 특기로 발칸포 운영소대에 배치됐다. 노딱 기간이 지나고 근무에 투입되자 슬슬 뺑기를 치기 시작했다. 발칸포는 탄약통을 운반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쇠 알레르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탄약통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 덮는 거라도 시켰는데 그마저도 알레르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런데 김기훈이 일과 후 체력단련실에서 쇠질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너 쇠 알레르기가 있다는 새끼가 어떻게 쇠질을 하고 자빠졌어? 라고 추궁을 하니 아 깜빡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갑을 끼고 쇠질을 했다. 아 물론 밥 먹을 때는 맨손으로 쇠로 된 시판과 수저를 잘만 써서 맛나게 먹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뺀질거리는 신병이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두 번째, 하도 김기훈이 계속해서 쇠 알레르기를 읍소하자 포대장은 김기훈을 의무실로 보낸다. 의무병은 이미 있었지만 포대장님은 김기훈의 진한 폐급 냄새에 의무보조라는 보직을 만들어 옮겨준 것. 솔직히 100명 남짓한 부대에서 의무병이 할 건 별로 없었다. 그냥 앉아서 책이나 좀 보고 일과시간 끝나면 쉬면 되는데 김기훈은 남달랐다. 일병 찌끄레기지만 일과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거나 BX, 싸지방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결국 선임 의무병 및 군의관의 강력한 건의로 김기훈은 의무실에서 강제 퇴출당한다. 세 번째, 포대장은 고민 끝에 김기훈을 행정반으로 보낸다. 행정반에는 이미 행정병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행정보조라는 보직을 만들어 옮겨준 것. 두 명의 행정병 선임 중 김성현 상병은 성불의 현신, 살아있는 부처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참 선했다. 당시 행정반장은 본인이 해야 할 행정작업 다 행정병에게 짬 때리고 작은 실수에도 무지하게 타박하는 등 평판이 아주 안 좋았는데 김성현 상병은 그래도 반장님 사람은 착해 하면서 항상 변호할 정도였으니 그러고 보니 김성현 상병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항상 여유를 잃지 않는 평온한 얼굴. 그런데 김기훈이 행정반으로 오자 사건이 터진다. 생불로 불리던 김성현 상병이 김기훈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키보드에 갈아버린 것. 헌병반 사무실에서 사건 조서를 몰래 읽어봤는데 진상은 이랬다. 행정반 청소 시간. 기훈아, 이거 걸레 좀 빨아와. 그런데 걸레 빨러 간 김기훈이 한참이 지나도 안 오길래 아, 걸레 빨러 갔다가 또 싸지방이나 BX로 샜구나. 오면 한마디 해야지. 그때 김기훈이 들어왔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걸레에서 물이 뚝뚝 한 번도 안 짠 것. 걸레를 짜와야지. 다시 가서 잘 짜가지고 와. 다시 다녀온 김기훈. 하지만 걸레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왜 걸레를 안 짜오냐? 응? 제대로 짠 겁니다. 그렇게 잘하시면 김성현 상병님이 직접 하십시오! 라고 하며 책상에 걸레를 던지고 행정반을 나갔다고 한다. 김성현 상병은 순간 이성을 잃고 복도에서 김기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 김기훈이 던진 걸레가 있는 책상 위 키보드에 얼굴을 계속 갈아버린 것. 후임 행정병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김성현 상병은 만창 플러스 타포대 전출이지만 김기훈의 평판을 잘 알고 있는 포대장 및 헌병반장의 입김으로 김성현 상병이 김기훈에게 사과 후 군기기옥대 2회 입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실 이쯤 되면 김기훈을 그린캠프 보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공군에는 그린캠프가 없다. 네 번째, 김기훈은 키보드에 얼굴이 갈리고 행정반에서 퇴출.
소대장은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결국 주임원사병으로 보내버린다. 그냥 주임원사실 한편에 책상을 두고 일과 시간을 때우면 된다. 소대장이 골치 아픈 폐급을 그냥 주임원사에게 짬시킨 셈. 물론 주임원사실에 있는 시간보다 싸지방 BX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임원사님은 생활관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책을 수거해 가셨다. 며칠 후 작은 컨테이너 한 대를 생활관 뒤에 설치하더니 거기를 도서관으로 만드시는 주임원사님, 그리고 김기훈을 도서관리병으로 만들어버린 뒤 주임원사실에서 퇴출시켜버린다. 주임원사님도 김기훈과 도저히 함께 있기 힘드셨던 듯. 도서관리병의 임무는 일과 중 컨테이너 안에 있는 책상에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 물론 이제는 관리할 사람도 없어서 일과 중 뭘 하더라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부대내 최고의 꿀보직이자 최고 권력자가 된 것. 참 폐급들 기본 패시브인지 모르겠지만 김기훈은 본인이 폐급이면서 후임들에게는 엄격했다. 지도 우리에게 인사 안 하면서 후임들이 인사 안 한다고 얼마나 꼽을 주든지. 그 외에도 당직병일 때 생활관에서 자고 후임 나라사랑 카드 막 쓰고 일과 중엔 싸지방에서 살다시피 병장층 전화기 혼자서 4시간씩 차지하고 있질 않나. 찐빠들이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두기수 선임이 전역하면서, 와 진짜 김기훈 때문에 부대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포대장은 김기훈만 감싸고 도네. 포대장은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인색하고 폐급에게만 관대하잖아. 내가 전역하고 이거 다이렉트로 국방부에 찌른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국방부에 다이렉트로 찔렀고, 내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 여단 본부에서 직접 조사가 내려왔다. 상병장 1,2병을 나누어 기지 교회에 부르고 김기훈의 찐빠와 폐악질을 전부 적게 했다. 모두 열과 성을 다해 김기훈의 행태를 적어놔 갖고 진술서를 한 장 더 달라는 병사까지 있었다. 거의 대학교 수시 논술 전형 시험장을 방불케 할 정도. 그 결과 김기훈은 만창을 가게 된다. 물론 포대장에게 별도의 징계는 따로 없었다. 나는 김기훈이 만창 가는 걸 보고 전역을 했다. 그래도 저놈 만창 가는 걸 보고 전역해서 기분이 무척 상콤했다. 쫑! 부록 첫 번째, 휴가 나온 후임에게 들은 내용인데, 내가 전역한 후 시간은 흘러 김기훈은 병장이 되었다. 당시 부대에는 김기훈에게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폐급인 신동현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신동현은 헌병이었는데 전위보고 얼마 안 되어 다리에 깁스하고 일과 시간 내내 생활관에서 쉬게 된다. 선임들의 경우 신동현 대신 근무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놈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과 시간에 싸지방 BX 가는 모습이 목격. 선임들이 추궁하자 자기는 안 갔다고 발뺌한다. 목격자를 데려오니 즉자기 신공. 이후 신동현은 선임들에게 폐급 취급을 받으며 지낸다. 김기훈은 유독 신동현을 싫어했다. 자신도 폐급이지만 폐급은 싫었던 걸까. 어느 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신동현에게 개꼽을 주는 김기훈.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신동현은 김기훈의 관물대에서 지갑을 훔쳐 철책 밖으로 던져버린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방공포대는 산 정상에 있고 철책 밖은 깎아내린 산속이라 지갑은 절대 못 찾는다. 김기훈은 자신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확인. 신동현의 지심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폐급은 폐급의 마음을 꿰뚫는 법. 야! 너 이 새끼 내 지갑 어디다 숨겼어? 빨리 안 가져와? 예? 무슨 지갑 말입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물대며 침대며 다 털어봤지만 지갑이 나올 리 없다. 김기훈은 헌병 반장에게 찾아가 신동현이 지갑을 훔쳤다고 신고했으나 증거가 없으니 뭘 어쩌겠는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은 김기훈은 주말 당직 때 부대 내부 CCTV를 돌려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동현이 철책 주변을 도는 장면을 찾아내고야 만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갑을 던지는 장면은 CCTV에 없었다. 그렇긴 해도 철책 주변은 기동 타격조 외에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다. 김기훈은 100% 신동현이 이곳에서 지갑을 던졌을 것이라 결론을 내리지만 증거가 없기에 그날 저녁 신동현을 떠보기로 한다. 내가 브라보 발사대 철책 근처에서 내 지갑에 들어있던 전화카드 주웠거든. 구라다. 방금 BX에서 구입한 후 뻥까치는 중. 거기 CCTV 있는 거 알지? 헌병 반장님께 CCTV 돌려달라고 하면 너 엿대. 지금 말하면 봐줄 테니까 빨리 말해. 당황한 신동현 끙끙거리며 고민하다가 헌병 반장님을 찾아간다. 당시 헌병 반장님은 간부 중 가장 착했다. 그렇기에 신동현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상급자. 제가 김기훈 병장의 지갑을 훔쳐서 철책 밖으로 던졌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예, 헌병 반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반장님 성격상 양 당사자를 불러 배상하고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때였다. 딱 걸.
헷갈렸어. 보십시오, 반장님. 그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합의 안 합니다. 신동현이 헌병반으로 들어가자 문 앞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것. 결국 신동현은 만창을 가게 된다. 신동현 또한 고분고분하게 끌려가지 않았다. 여단 수사반에서 김기훈이 평소 자신에게 인사 안 했다고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홧김에 지갑을 던진 거라 읍소. 결국 김기훈도 군기교육대 2위를 가게 되었고 주임원 사며 포대장이며 김기훈에게 제발 좀 닥치고 살아달라고 당부받으면서 전역했다고 한다. 부록 두 번째. 김기훈은 자신이 H공대에 다니다 왔다고 했다. 원래는 공군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자퇴하고 재수했다고. 행정반 병 인사카드에도 H공대로 적혀져 있었고 공군에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서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당시 군 복무하면서 인터넷 강의로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일병 때쯤 김기훈도 신청했다. 하지만 웬걸, 실제 김기훈이 다니던 학교는 낙성대. 행정병이 이를 부대에 소문냈고 선임들이 김기훈을 추궁하자 공사 자퇴 후 재수해서 H공대 입학, 또 자퇴 후 재수해서 낙성대에 입학했다고. 아씨발 기훈이 형! 쫑!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